안녕하세요. 성호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반 옆에 이제 비 오고 이제 겨울이 축구를 할 때 이제 유튜브도 찍고 하는 장소인데 이제 여기다 이제 연장 같은 것도 쓰고 집으로 가져가기 뭐해서 그냥 연장도 옆에다 놓고 비료 같은 것도 영상 찍을 때 몇 가지 보여드리는 것도 여기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작년에 이제 오이를 한 20포기 심어서 영상도 몇 번 올려드리고 또 오이를 잘 따서 이제 먹고 그랬는데 올해도 원래 봄부터 오이를 심었으면 지금 봐서 오이를 따서 먹을 텐데 워낙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오이를 못 심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조금 있길래 여기 풀이 엄청 컸는데 이제 풀도 이제 뽑고 이제 전리도 누여서 이제 깔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원래는 비닐을 걷고 노타리를 이렇게 치고 심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또 이제 경기가 좁아서 들어올 자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여기 한쪽만 파고 그냥 저 테이프랑 비료 조금 뿌리고 저 붕사하고 석회 조금 뿌리고서 그냥 소시랑이를 긁고서 이제 여기다 비닐로 그냥 흔 비닐로 도로 썼던 거 도로 그냥 내려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물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물은 이제 오이 심고서 이제 주면은 되고 또 여기 고랑에다가 이제 양쪽에 막고서 이제 물을 버놓으면 이제 물은 이제 많이 빨아먹을 수 있는 만큼 빨아먹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잘 되고요. 이쪽에는 이제 또 비가 오면 또 이제 여기 이제 비닐을 해서 물이 떨어지니까 저쪽은 또 축축하게 되고 그래서 오이를 심으면 좋습니다. 근데 원래 오이는 이게 그 오이를 심게 되면 그 녹균병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지에서는 사실 이제 오래 못 따먹고 또 이제 비 한번 맞고 흙이 튀고 그러면 이파리가 녹균병이 걸려가지고 얼마 못 따먹고 이제 이파리가 말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 거름이 적으면 더 이제 녹균병도 빨리 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이 하우스가 조금 물은 새기는 해도 이제 큰 왕비는 안 맞으니까 여기다 이제 오이를 심으면 약을 안 줘도 어느 정도 몇 개씩은 이제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오이를 심으려고 하는데 오이는 이제 한 가지만 심는 것보다 여기에 이제 가시오이를 이제 한 20포기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여름 이제 백다다기 오이를 이제 갖고 왔는데 뭐 이만큼 다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조금 심고서 이제 요거는 이제 집으로 가져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 다 세려보면은 20포기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작년 요 앞에도 이제 3포기를 심었는데 여기 저기서 또 여기까지 심으면 100개 심어도 20포기밖에 이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제가 이제 오이를 이제 20포기를 심고 10포기는 가시오이, 10포기는 이제 여름 백다다기 오이 이제 두 가지를 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요 앞쪽에는 이제 아무 그 앞에가 그 저기요 가시오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심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보통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가 11포기네. 여기가 11포기니까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저기 이 백다다기 오이를 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시오이를 심는데 요 가시오이가 이제 진작 심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나이 좀 먹고 그래서 봐서 이파리가 이제 다섯 이파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다 이제 심게 돼요. 우선 가까이 있는 데서 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년에 이제 파이프도 받고 이제 끈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요 이제 전용 집게로다가 이렇게 이제 물려서 조까지 올라갔는데 원래 오이가 위기보다 더 높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우스도 이제 조그맣게 그냥 만드는 거라 높이 할 수가 없어서 오이가 이제 조까지 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도 조까지 올라가더라도 이제 오이가 그래도 이제 마디마디 열리니까 좀 따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심어보면 이 속에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말라가지고 이제 수분이 없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물 대주고 위에서 좀 뿌려주고 그러면 이제 수분이 좀 이제 이 두둑이로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오이가 잘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일주일이니까 조금 보이게 심어도 되고요. 1년 동안 말라서 수분이 없네. 바짝 말라. 진작 심었으면 벌써 오이 많이 따먹을 텐데. 이렇게 해다 보니까 못 심었어. 그래도 오이는 원래 이제 심으면은 굉장히 이제 빨리 잘 크니까 여기까지 이제 요쪽으로는 이제 가시오이고 이쪽으로 이제 다닥이 심는 이거 세 포기 앞에다 그냥 심어버려야 두 포기 남았네. 이거다 그냥 이거 하나 더 심어야겠네.
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열 포기를 이제 심었습니다. 그래서 요 뒤는 이제 가시오이를 이제 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 풀이 많이 나고 그다음 정리를 못해서 벌써 오늘이 6월 달이니까 벌써 오늘이 6월 며칠이지 오늘이? 21일. 22일이지. 오늘이 22일이야 벌써 6월 22일이니까 봄에 심었으면 봐서 지금 저 와서 거의 거둘 때 됐네. 다시 또 한번 심어도 되겠네. 근데 이제 한번 심으니까 요거 한번 따먹고도 또 가을에 한번 또 심을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가을에 언제 또 심어? 아니요, 이거 따먹고 또 가을에 또 한번 심어. 시간도 여유가 충분해요. 오늘은 그 많이는 안 심어도 오이 한 20포기 다다기하고 까시오이하고 여기다 이제 심게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비는 많이 안 맞으니까 이제 녹임병이 좀 덜 생기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오이를 심으면 잘 따먹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거름이 적으니까 퇴비즘 유박이나 퇴비즘 더 갖다가 여기다 좀 뿌려주고 또 물 대주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오이가 이만큼 커서 이제 크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또 나중에 이제 오이 열려서 오이 따는 모습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